떴다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비행을 할 예정인데요.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점에 마련된 제주항공의 보잉 737 맥스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종해 볼 예정입니다. 누구나 꿈꿨을 그 순간 비행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제주항공 시뮬레이터를 타고 떴다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. 아, 제가 보잉 737, A350, 757, 747 정말 많은 시뮬레이터를 해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또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친숙한 얼굴, 네, 변비행 최다 출연자 이원주 기자 또 모셨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이원주 선배가 실제 조종사 시험을 준비를 했던 기자님이십니다. 기장을 하려다가 이응 하나 모자라 기자가 되신, 그러니까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더 속속들이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현주 선배 모셨는데요. 벌써 긴장되시지 않습니까? 아, 저 잠깐부터 잘 못 잤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멈춰! 오늘 비행은 어디입니까? 부기장님. 오늘 비행은 김포의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활주로로 이륙을 해서, 네, 김포공항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돕니다. 네. 그래서 떴던 활주로로 다시 내려오는 경로로 지금 돼 있어요. 이게 실제 그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이 패턴으로 항상 훈련을 해요. 이착륙 훈련을. 네. 장주 비행이라고 하는데 뜬 다음에 왼쪽으로 사각형을 길게 그리면서 돌아서 떴던 활주로로 다시 내리는 이 루트가 정석적인 훈련 비행의 패턴입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만약에 여기 체험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원하는 비행 루트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면 그걸로 또 세팅을 해준다고 하는데, 그렇다고 하시네요. 저희는, 저는 이제 또 초보니까, 네, 훈련을, 네, 하는 걸로 해서 장주 비행, 네,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여기 오면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 뒤에 여기 교관님께서도 계셔줘가지고, 네. 사실 제가 지금 땀이 엄청나요. 혼날까봐. 오, 간다. 나 지금 땡겨야지. 끝나면 볼까?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셨어요? 딱 당기라고 그래요. 계속 당겨. 이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. 아, 처음에 딱 떴을 때, 네, 그게 뭐 10에서 20 사이에서 이 옆에 있는 속도가, 예,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술을 유지하는 게 일단 10에서 15도 중요해.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. 네, 한 10에서 15도, 뭐 아주 높아도 20도. 이런 사람 많죠. 저만 이런 거 아니죠?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분홍색 십자가 있죠? 네네. 네, 그거의 가운데를 맞추는 식으로 비행을 하시면 돼요. 네. 오, 야, 올라가라. 오른쪽. 약간 그렇지. 땡겨야죠. 그렇죠. 내려가네요? 왜 이러죠? 비행기가 회전을 할 때는 고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땡기면서 돌려야 됩니다. 네. 그 팁을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? 아, 나 지금 다리 되게 후덕거려요, 다리가. 조종관을 말굽기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말이요? 네. 말 안 타가지고. 오른쪽 화면에 빨간 줄이 내가 가야 되는 길 경로예요. 아, 지금 딱 가운데 비행. 네, 그거를 보고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이거를 지금 비행이 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해주시. 이게 지금 도로군요, 제가 가야 되는. 그렇죠. 네, 내비게이션. 그렇지. 오, 좋아졌어. 좋아졌습니다. 그렇죠. 툭툭. 아이고. 제가 근데 기체가 엄청 손상된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했으면 사실은 이제 바퀴가 부러지는. 지금 난리 났어. 기자들 달려오고. 자, 얼마나 잘한지 내가 보겠어. 이야. 조종관이 진짜 무겁습니다. 시뮬레이터는 집에서 하는 거는, 네, 가볍군요. 네. 그거는 그냥 뭐 조상감이 없는 수준이고.
방금 뭐 하신 거죠? 양력 장치 플랫을 내린 겁니까? 속도가 늘어나면 계속 접어줘야 되거든요. 아... 네, 그거를 접은 겁니다. 선배 기장이랑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장이랑 있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오토파일럿을 눌렀으면 아, 저절로? 네.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연료 관련한 네네네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전기를 공급하는 패널이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유압 같은 거 공급하는 네네네. 패널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내 공조 장치.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비행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유리에 이제 얼음이 막 그렇죠 그렇죠. 그거를 얼음을 끼지 않게 하는 그런 네, 그렇죠. 윈도우 히트. 네네. 네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창밖을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. 제가 대신 보고 있습니다. 네, 개장 예, 그 부기장의 역할이 그겁니다. 아, 예, 그 창밖을 뭐... 보면서 다 다른 상황 그리고 공항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. 아, 네, 아, 그렇구나. 예,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 부기장이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조종사가 두 명이 이상이 무조건 필요하구나. 네, 네.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시는지 보시죠. 한데 너무 빨리 빠른 것 같은데 지금. 드래프트 하신 것 같은데요? 비행기가 거의 90도 가까이 한번 꺾었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어프로치만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오늘 소감 한마디. 저번에 제가 그 QC 2020 편 할 때 한 50% 정도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0% 가까이 만족. 비행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고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입니다.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가지고 체험해보시면 저희가 말하는 거 이상의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오늘 귀한 시간이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꼭 비행 마취함 해보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 변비행은 비행맛에 응원합니다. 우리 비행맛 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내년까지 우리 이제 비행맛 시뮬레이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홍대에 있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점에 오시면 7층으로 오시면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포털에다가 비행맛 제주항공 체험 이렇게 치시면은 쿠폰을 구매를 한 다음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잡아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10월에는 이미 예약이 거의 다 찼다고 하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원래는 8만원입니다. 이용 가격이 8만원인데 특별히 연말까지는 무려 40%가 할인돼요. 48,000원에 1시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유니폼도 맞춰 입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교관님이 초보부터 실력자까지 맞춤형 교육을 다 진행해 주시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 한 명이 와도 되고 두 명이 와도 되고 세 명이 와도 됩니다.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. 정말 즐길 수 있다.